충남도가 주요 현안 사업비를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면서 사상 첫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충남도의 내년 국비 확보액은 8조 3,739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674억 원이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도의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도의 숙원 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설계비로 36억 원을 확보했고, 서산 공항 기본계획비 15억 원, 해미 국제성지 기본계획비 7억 원, 경찰병원 분원 설립 조사비 2억 원 등이 사업 예산에 반영돼 추진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에 충남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 개발과 산업 디지털 전환 체계 구축, 5G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개발비 등도 각각 예산을 확보해 충남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태양과 서산 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공주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서천 브라운필드 야생동물 보호 치유시설, 부여 동아시아 역사 도시진흥원 설계비 등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거 확보했고, 보령 해저터널 인명구조장비 보관과 소방헬기 보관 등 도민안전 예산도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내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 양승조 지사는 특히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해미 국제성지 조성 등 충남의 자연문화유산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시도는 시도민 추진단을 꾸리고 실무위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공동 연구 용역을 마친 뒤 2023년 금융당국에 인가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충남 7개 지역 어촌 마을이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권역사업으로 선정된 7개 마을은 당진시 맷돌포와 보령시 열호항, 녹도항, 서산시 간월도항, 서천군 다사항과 태안군 하간포항, 홍성군 어사항이며, 보령 초천원과 월도항 2개 마을은 여객선 기항지 개선 사업에 추가 선정됐습니다. 충남도가 도청사 운영과 같은 관리 부문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에 재선정됐습니다. 도는 그동안 청사 에너지 효율적 이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으로 친환경 공공청사를 운영해 이번에 공식 인정받은 건데요. 앞서 도는 2013년 2월 14일 청사 준공과 함께 2018년까지 5년간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